우리 정부는 역사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된 일본 교과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미래 세대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고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서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무리한 주장을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통과시킨 점을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는 역사와 지리,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일제 강제 동원과 관련해 마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원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과거사와 관련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일 두 나라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항의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정상회담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과 별개로 교과서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대사 대리 자격으로 외교부 청사에 불러들여 항의할 예정입니다. SBS 정윤식입니다.